네,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4% 이상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자, 우리 증시 코스피 현재 3.7%의 상승입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3.9%, 3.9% 거의 4%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, 사실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. 근데 그 흐름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. 네. 자,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주실 분 여기 모셔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서상의 팀장입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아니, 왜 그렇게 안녕하십니까? 보세요? 아니, 금요일 날에 팀장님 많이 찾았거든요. 예, 우리 고객분들이. 자, 오늘 팀장님 나오니까 더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. 시장으로 한번 살펴주시죠. 제가 안 나올 때 원래 더 좋았는데. 아니요, 지금도 좋아요. 그러게요. 예.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고용보고서가 별로 안 좋았고, 네. 그다음에 주말에 국제유가가 또 그거 두고 이제 서로 설왕설래 했잖아요. 며칠에 한 달이, 예. 그러면서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서 뭐10%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졌어야죠. 네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별로 그런데 시작이 1% 넘게 상승 출발합니다. 네.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체를 좀 살펴보면 70만 건이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그 시간제 노동자들.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예, 분들이나 예상하셨죠? 그런 예. 분들이 근데 사실은 제 예상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레저나 호텔 쪽에 그렇죠.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많이, 예. 한 50만 건 정도 감소를 예.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는 12일이 있었던 그 주. 그러니까 이게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12일 날까지의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그렇죠. 했잖아요. 13일인가요? 근데 예.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12일이 있는 그 주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그게 13, 14,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그 영향이 이제 ADP는 영향이 없었지만 이번 고용 보고서는 영향을 줬는데 그때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미 좀, 본격적으로 예, 확산이 되고 해고를 하기 있었기 시작한 때문에 모양이네요. 예. 해고가 미리 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 이동 제한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4월달은 아마 더안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낙폭했죠. 같네요. 예. 지금 현재 신규 실업성 청구수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주변, 된다고 보시면 예. 된다고 뭐 생각을 해보시면 뭐 생각보다도 큰 폭의 그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. 근데 종목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 이슈로 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내용들,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70만 건이 감소를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, 그러니까 뭐, 저기 뭐냐, 커피, 네. 뭐죠? 스타벅스? 네.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그 같은 이제 음식료. 그 음식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서빙을 많이 보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해고가 당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3%에서 6%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고 하긴 스타벅스는 중국 때부터 다 계속 폐쇄를 하고 그렇죠. 있었으니까. 실적이 예. 어마어마하게 나쁠 네.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뭐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빠졌어요. 그래서 S&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1.5% 빠졌지만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회사들이 소형 회사들 네. 우리로 치면은 중대형 회사긴 하지만 이제 그런 소형 회사들,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3%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. 금요일 날. 그러니까 그 위주로 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영향이 크지가 않았고. 근데 국제유가 10% 빠졌네? 아,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9일 날뭐 한다고 하니 좀더 지켜보자. 라는 점이 좀 있었고. 사실은 10% 빠졌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할때 계속 낙폭을 축소하고 있었어요. 네. 지금은 거의 약보합이 아니라 1% 정도 하락 정도까지 제가 한번 보고 올라왔는데,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긍정적이죠.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. 주말에, 네. 일단 길레드 사이언스가 램데시바르 그 약품을 램데시벨, 예. 생산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, 야, 이렇게 돼버리면, 얘네들이 임상시험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네. 있고,
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5월달에 발표지만 이걸 좀 땡기면 4월달에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오픈돼 있는 오픈 소스를 하는 거. 그러니까 누가 이 임상 시험자이고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. 네. 근데 이거를 생산을 확대했다네. 좋으니까 확대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그럼 뭐지? 치료제에 코로나19 대한 치료제. 기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강세로 좀 보였고, 이것 네.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이때 한 2, 3% 정도 상승을 같이 하셨죠. 움직였어요, 팀장님. 예. 그렇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공포를 줬던 코로나 이슈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강세로 좀 보였는데, 장 막판에 더 올랐죠. 이거는 뭐였냐면, 이때쯤 돼가지고 독일 외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 한마디를 합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가들에게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. 국채 매입 프로그램 확대하고 EU 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거든요.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랐지만 미증시 시간이 선물이 이때부터 또한 1%, 1.5% 정도 더 올라가죠. 그런 것들. 결국은 뭐냐면, 각국 정부들이 일단은 뭐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위축, 침체 이슈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데,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고, 코로나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보니까, 뭐 미국 같은 경우,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이번에 뭐 여러 가지, 물론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거의 피크 정점에 다가왔다라는 말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,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요인도 좀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.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지금 해외 쪽을 보면은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은 피크 이후의 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팀장님. 그렇죠. 예, 뭐 먼저 그런 좀 한마디. 부분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영향들을 좀 받고 있고, 정부나 뭐 각국 은행,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발표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, 경기 위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.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기업 하나가 망한다. 파산을 한다, 예.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시장에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네.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래도 같습니다. 정부가 나서서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,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. 거의 고가 마감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고요. 현재 코스피는 지금 현재 보시면요. 예, 살짝 눌리긴 했지만 64포인트 이상의 상승입니다. 1789선. 지난주 후반에 어떻게 될까 고민도 좀 많이 했는데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좀 오늘 상당히 인상적이죠. 코스닥은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그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. 22.9포인트 상승한 595.93포인트입니다. 작년 고점에서의 종가가 나올지도 계속 보셔야 될것 같고요.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 종목이 현재 굉장히 셉니다. 그리고 삼성바이오나 특히 셀트리온이 6% 이상 상승이고 현재 코스닥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움직임이 다 좋다는 거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승률 상위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좀 어긋났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. 종목도 좋고 지수도 좋은 흐름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